자, 이제 정책 논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시장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책으로 들어올 때는 바로 시장의 기능입니다. 시장의 기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기능? 자원배분 기능. 어떤 경제체제든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제체제든 자원이라는 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상품을 만들어요. 자원을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드는데 그 자원을 시장이 배분하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제체제로는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 그 시장이 이제 가격이 한다. 또는 민간이 한다. 같은 말이에요.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 가격이 자원 배분한다. 또는 민간이 자원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주의 체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가 어디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에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경우에 따라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정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를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시장의 기능이 아니에요. 아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는 소득이 많이 돌아가요. 그럼 적게 기여한 사람한테는 소득이 적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럼 많이 기여한 사람은 소득이 많으니까 많이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적게 기여한 사람은 소득이 얼마 없으니까 상품을 구매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소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예요. 근데 그 소득이 없는 현상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지금까지 20, 30년을 같은 직장에 생활하다가 이 직장에서 제가 잘린 거죠. 직장이 망한 거죠.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직장이 부도가 난 이유는 예,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이 개인의 잘못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 뭐 FTA라든가 이런 국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정부 정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농민들이 쌀값이 저기보다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이거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이 줄어드는 게 그걸 농민 탓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그 FTA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그 기업에서 뭐 이렇게 평생 그렇게 했던 작업들 또는 농사 짓는 것들 이런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들 어떻게 소득이 생기겠냐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내몰라라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뭐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회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그런 회사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쪽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해결이 되냐고요.
그런 거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죠.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게 정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책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이 되고요.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은 주택 정책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요거 한 두 개짜리라면 요게 한 개짜리라면 요거 두 개짜리 요건 뭐 중요도가 좀 제일 낮은 그런 주제예요. 요게 중요도가 제일 높고 요게 중요도가 제일 낮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는 다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시장 개입 필요성. 이거는 이제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눠지는 둘로. 그 다음에 시장 개입 수단 해요. 시장 개입 수단. 요거는 왜 개입하니 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해요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고 요것은 셋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갈래가 있는 거죠. 이제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으면은 다시 굵은 가지로 나누어지고 잔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여기는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요 중에서 자 이제 시험에 출제된 비중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10분의 10이에요. 10년간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정도. 매년 한 문제, 10분의 10. 10년간 10번 나왔다, 이 소리예요. 요거는 10분의 6이에요. 근데 요 10분의 10이 여기서 10분의 10이에요. 요거는 정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X 지문이 아니라 O 지문으로 나온 적은 있는데 주로 여기서 출제돼요.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둬야 되겠죠. 다음에 요거는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요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에요. 이게 효율성과 형평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사회적 목표라는 게 워낙 추상적인 단어라서 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걸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더 들어갈 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10분의 6은 여기서 10분의 6이에요. 요 두 개서 10분의 6이에요. 요거는 등장한 적은 없어요. 시장 개입 수단으로 등장하진 않고요. 따로 등장했어요. 이거는 지역 지구제라든가 따로 등장했어요. 또는 뭐 각종 계획 규제 같은 거 있죠. 공법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주로 토지 이용 규제는. 근데 이제 오늘 어떻게 출제됐는가 하면은 뭐가 직접 개입이고 뭐가 간접 개입이냐 이거 구별하는 거였어요. 지금 어디에 개입해요?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시장이라는 무대에는 누가 등장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죠. 여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가 평소에는 개입을 안 하는 거죠.
평소에 개입을 안 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경기장이라고 생각해서 축구 경기를 한다 생각해서 축구 경기의 그라운드에 양쪽 팀이 이제 경기를 한다면 정부가 하는 역할은 그 팀, 운동 경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는. 규칙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대신, 간섭은 안 하는 거죠. 대신 뭐는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두 선수가 공정하게 경기를 하는지 심판하는 역할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 팀의 선수들이 반칙하면은 규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대신 개입은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시장이 못할 때는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보다 말고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직접 개입은 심판이 선수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심판보다 말고 선수로 뛰어요. 이게 뭐예요? 정부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돼. 이러면은 정부가 생산하는 거죠. 그게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직접 생산해버리는 거지. 옛날 포철이 그랬어요. 옛날 포철. 포항제철. 옛날 포항제철은 국영기업이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민간으로 다 넘겼지만 국영기업이고요. 꼭 그것만 직접 개입인 것은 아니에요. 공영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직접 개입이라 보시면 돼요. 공영. 공영이 뭐예요? 공적 주체가 운영한다 이 뜻이에요.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건 다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에요. 공영 개발하면 뭐예요? 민간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발한다 이런 의미예요. 공영 개발. 세종시 버스 회사가 어디가 누가 해요? 공영 버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직접 개입이라고요.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직접 개입. 정부,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직접 개입이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공급자가 돼버렸잖아요. 또 있어요. 공공임대주택공급. LH공사라든가 도시공사, 무슨 공사, 공기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아주 간단해요. 또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긴 하지만 수요자가 돼버리는 거죠. 토지 수용. 토지 수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토지 비축 제도라는 거 있어요. 비축. 토지를 비축하는 거는 뭐 때문에 비축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두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두는 거. 그러려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역할을 해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나중에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시장에 이게 방출할 때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직접 개입입니다. 되셨죠? 간단하죠? 자, 그게 선수로 뛰는 거니까. 근데 간접 개입은 뭔가 하면은, 자, 요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 이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세금을 부과하거나 깎아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깎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시골의 도서 벽지 노선, 버스 노선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겠죠. 도서 벽지 노선은 하루에 뭐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들어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마을이 주민들이 요새는 이제 거의 시골에서 다 이사를 나와서 주민들이 몇 명 안 살아요. 몇 명 안 사는데 거기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갔다 오는 거예요. 버스 회사에서.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죠. 당연히 적자예요. 그러면은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서 벽지 노선의 경우에는 시나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운행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 회사는 민간 회사인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민간 회사예요. 근데 돈을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도 좀 몇 번 더 갔다 와라.
대신 돈을 보태줄게. 운영은 누가 하는데? 민간 회사가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민간 그 시나 군 입장에서는 시나 군에서 그것 때문에 그걸 따로 운영하기에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기왕에 민간 회사에 돈을 보태주는 거죠. 지원이나 보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 사느냐 마느냐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그 민간이 하는 거, 민간이. 근데 세금을 깎아줘서 더 사게끔 부추기는 거죠. 그런 거는 다 무슨 개입? 간접 개입. 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 공급 의사 결정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자체는 민간이 하되 거기에 이제 뭔가 지원 보조하는 거는 간접 개입이다. 요거 섞어 놓고요. 구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간접 개입이냐 직접 개입이냐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거기에 항목들을 이제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 수요 공급 역할을 하는 거고, 간접 개입은 수요 공급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럼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끝난 거예요. 자, 왜 개입하느냐? 시장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고, 주로 출제되는 거는 시장 실패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용지인데 이거는 뭐 별로 언급되지 않고 따로 토지 정책에서 언급이 돼요. 근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하는 거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이렇게 지원이나 보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장 실패라는 것을 추가로 더 해야 돼요.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얘는.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에서 이게 하나의 딱 틀이에요. 틀. 근데 시장 실패라는 개념은 워낙 중요해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실패가 뭐냐? 시장 실패가.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예요. 기능을 실패. 조금 전에 시장 기능이 뭐였어요? 시장 기능이 자원 배분 기능, 가격 기능이라 그랬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 가격이 자원을 배분한다. 결국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시장 기능, 가격 기능,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시장에 맡겨놔도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는 거죠. 그죠? 12월 달이라, 앞으로 이제 4시간 가까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3시간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나, 힘든가 봐요. 지금 표정들이 지금 거의 뭐, 이제 폐잔병 수준 같은, 원래 아직은 쌩쌩해야 되는 저겁니다. 나중에 이제 1, 2월 달에 가면은 아직은 한창 때예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근데 지금 벌써 많이 지쳐 보이고, 나중 되면은 밥 먹는 시간도 한 2시쯤으로 늦춰놔야 돼요. 배꼽 시계를 거기에 맞춰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직 익숙지 않으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군것질거리를 좀 가져오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몸을 그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2시에 점심 먹는 걸로.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뭐 1시 반에서 2시 사이 뭐 이렇게 맞추기도 하지만, 11월 12월 달은 이제 워밍업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책 보는 훈련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선생님 말 들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하시라고요. 한꺼번에 3시간 하려고 하지 말고 6일치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30분씩이 중요해요. 그 12월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죠. 보니까 뭐 우리 애도 그렇고 애들 말 시켜서 제대로 듣는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과 이 배우는 입장 늘 그런 괴리가 있죠. 근데 눈빛을 보면은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숙제를 좀 하기는 하겠다. 저분은
별로 숙제를 안 하겠다 이런 게 학생들도 보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아무튼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이 뭐를 실패하는 거? 기능을 실패하는 거. 시장 기능 실패.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한다는 거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실패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이렇게. 대부분은 효율적으로 배분해요. 대부분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시장 실패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시장 실패 원인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인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재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전 시장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그래요. 비대칭 정보. 불안전 정보. 이렇게. 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다 낯선 거죠, 사실. 혹시 이거 이제 이런 공부하기 전에 이런 단어들 보신 적 있나요?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전에. 공공재. 네, 공공재는 이제 들어보셨을까요? 이것도 공인중개사 공부하기 전에 들어보셨나요? 아, 뉴스 같은 데서.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부가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이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회 경험이 지금까지 살면서 좀 들어본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대학생이었다. 대학생인 저한테 이런 공부시켰으면 지금 수준의 이런 공부를 시키면은 제가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학생이 공부하기에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합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단한 애들이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대학생이 합격한다. 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아무튼 이 중에서 자, 이 공공재는 이제 들어봤을 법한데요. 자, 시장이 뭐를 실패한다 그랬어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수년간의 공부 끝에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엄청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공부할 때는 막 식도 있어요. PMC, SMC, Private Marginal Cost, Social Marginal Cost, 사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비용이 이퀄일 때에만 효율성이 달성되고 어느 한쪽이 더 크거나 작으면 비효율적이다. 뭐 그렇게 나와요. 공부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글자로 보는 거잖아요. 글자로. 근데 정말로 이거를 깨달아야만 사회현상이 쉽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글로 보면은 그때는 시험은 쳐요. 근데 사회현상에서 어떤 게 자원배분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는 몰라, 오히려. 그게 더 내공이 쌓여서 진정 그 뜻을 깨달아야만 그게 보이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자원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는 이 집이든 저 집이든 다 써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든 자본주의 경제체제든 밀가루는 다 쓰고 없어요. 한정된 자원이니까. 근데 뭘 보고 아느냐?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졌는지 보는 거예요. 국수가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져서 남아돌죠. 저는 모자라죠. 이거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단 뜻이에요. 자, 어디는 도로가 막 6차선, 8차선이 텅텅 비어 있어. 365일 24시간이 비어 있어. 어디는 상습정체 구간이야. 이걸 보면서 우린 저 뭔 짓이냐, 저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 타고 사대강 주변에 가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사대강 사업 완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 수변 공원이 있거든, 공원. 가면 공원들이 있습니다. 벤치도 있고 이렇게. 그때만 해도 얼마 안 돼서 그나마 좀 잡초 덜 자라고 벤치가 그래도 앉을 만한 벤치가 좀 있었어요. 아마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완전히 잡초 더미가 돼 있을걸요. 거기 누가 찾아갑니까? 거의 대부분 지나가는 거죠. 자전거 타고. 찾지도 않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 뭐 이게? 자원 낭비죠. 거기에 들어갈 자원을 돌려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생산되는 상품이 쓸데없이 많이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모자라게 만들었느냐를 보면 돼요. 모자라도 문제고요. 쓸데없이 남도록 해도 문제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바로 그거예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수년의 세월을 절약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이제 아 그렇구나. 이 공부할 때 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그냥 공부할 때 했던 건 그냥 글로만 하는 거고 원래 글로 하는 게 사람 잡을 수 있고요. 뭐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간장 한 큰술 해서 한국자 집어넣어서 남편 잡아요. 원래 요리라는 게 레시피가 어렵잖아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적당량이죠. 후추 적당량, 소금 적당량, 도대체 얼마가 적당량인지 몰라. 제가 예전에 혼자 지낼 때가 있었어요. 와이프 영국 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요리를 해 먹으려고,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무슨 멸치 다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수 만들어 놔서 그 우유팩에다가 이렇게 1인분씩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려고. 그래서 미리 우유 먹고 난 후에 깨끗이 씻어서 다 말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멸치 육수를. 근데 적당량이 도대체 얼마나 적당량인지 이게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이 다시 멸치 이거를 넣었는데 아무리 끓여도 이게 멀건 거예요. 이 노란 국물이 안 나오는 거죠. 양을 적당하게 하지 않은 거죠. 이게 적당량이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팩씩 이렇게 넣어놓고 필요할 때 이거 팩 찢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인분씩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아무튼 자 얘네들은 이 말이죠. 시장 실패가 된다는 거는 시장에 맡겨놨을 때 요놈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적당한 양만큼 뭔가가 생산이 안 되고 적당한 양보다 더 적게 생산되거나 적당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적게 생산되거나 필요한 이상으로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 공공재 등대.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등대. 등대 필요한 물건이 그렇지 않은 물건이에요. 필요한 물건이죠. 그럼 등대 만드는 쪽으로도 자원이 배분 되지 않나요? 자, 근데 이거 민간에 맡겨놓으면 이 말이에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왜 실패하느냐. 자, 시장에 맡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대라는 상품을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건 의미가 어떤, 이런 의미예요. 민간의 누군가가 등대 투자 사업을 하는 거예요. 등대를 만들어서 등대 투자비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대 보는, 불빛을 보는 사람한테 뭐를 받아야 돼요? 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투자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간 방식 아닌가요? 민자고속도로 있잖아요.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요금 받아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하고 등대 투자 사업 할래요? 등대 투자 사업?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망할 것 뻔하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등대는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저놈이 요금을 안 낸 놈이야. 그 요금을 안 낸 놈을 못 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등대 불빛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명이라도 돈을 냈다고 쳐볼게요. 한 사람이라도 돈을 내서 고맙게 고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보게 하려면은 등대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다른 놈이 돈 안 낸 놈이 보는데 못 보게 할 수 있나 이걸? 이걸 못 보게 하면은 낸 놈도 못 보잖아요. 그죠? 이런 성질이 있어요. 공공재의 성질 중에 요금을 내지 않았는 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는 비배제성이라고 나와요. 비배제성.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비배제성. 자, 그러면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보고 싶어도 나는 필요 없다 했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옆에 곱살이 끼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거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는 거지. 속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 거죠.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돈 내라고 하니까. 근데 참고 있다가 누가 돈 내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옆에서 이용하는 거. 이걸 무임승차라 그래요. 무임승차. 이런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고 어떻게? 과소 생산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 비효율이에요. 이쪽으로도 자원이 흘러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줘. 정부가 생산하는 거예요. 정부 생산. 정부,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거니까. 아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시장 실패고요. 지금.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안전 시장. 자, 이 불안전 시장은 특히 독점이나 과점이 문제가 돼요. 특히 독점이나 과점이 문제가 되는데 현실은 다 불안전 시장이라 그랬죠, 아까. 현실은 다 불안전 시장이라고 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있지 않는 거고 현실은 다 불안전 시장인데 불안전 시장 중에서도 독점이나 과점이 문제가 돼요. 독점은 기업이 한 개고요. 과점은 기업이 소수 기업으로 돼 있어요. 과점은 통신사가 대표적이에요. LG텔레콤, SK텔레콤, KT 이렇게 이렇게 소수의 기업으로만 돼 있으면 과점 시장. 기업이 한 개밖에 없으면 독점 시장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하면은 담합을 하거나 독점 기업은 자기 멋대로 한 기업 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죠. 담합을 통해서. 그러면서 생산량을 줄입니다.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생산량을 줄여야 가격은 올라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 옥수수 파동이 있었어요. 옥수수가 너무 많이 생산된 거죠. 농민들 죽고 난리 났습니다. 이제 손실을 크게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옥수수를 수매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이제 사들이는 거죠. 정부가. 미국 정부가.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우리나라에 1950년대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원조하고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빠뜨려요. 바다에 빠뜨려야 가격이 올라가요. 보유하고 있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격은 안 올라간다고요. 생산량이 줄어들어야 가격 올라가요. 과소 생산된다고요. 생산량이 줄면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이라든가 식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력성이 작은 재화거든요. 비탄력적인 이 수량 변화폭이 작은 건 그런 거일수록 가격 변화폭은 오히려 커요. 예를 들어 지금 김장철에 배추 농사가 잘 되면은 배추 가격이 폭락해요.
이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가요. 가격 변화는 커요.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일수록 가격 변화는 커요. 그래서 그런 재화일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뭐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들어보셨어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 18세기인가 그 박지원이 그 소설을 쓴 거죠. 소설에 선비가 글만 읽고 있는데 그 선비 부인이 바가지를 긁죠.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가장이 책임도 안 지고 글만 읽고 있다고 하니까 돈 벌어오겠다고 시장에 가서 변부자한테 1만 냥을 빌려서 그리고 나서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제수용품을 매점에서 가죠. 제사에 쓸 이 품목이라든가 음식들 그런 것들 매점 매석이에요. 매점 매석이 뭐예요? 매점 할 때 매는 살매예요. 점은 점유하는 거죠. 사서 점유하는 거예요. 매점. 매석 할 때 매는 팔매자예요. 석자는 아까워할 석자예요. 파는 거를 아까워한다고요. 안 판다는 뜻이에요. 매점해서 점유해서 안 파는 거죠. 자, 조선 후기면은 이거 제사 안 지내면 천하 불효 막 심한 자손이죠. 반드시 제사는 지내야 되고 차례는 지내야 돼요. 명절이 됐는데 추석 무렵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 하여튼 이게 음식들 생선이나 막 이런 것들 그 당시는 저장 방법이 한정돼 있잖아요. 사서 안 파니까 이게 썩어 자빠지겠죠. 그러면 그 일꾼들이 썩어 자빠진다고 계속 이제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게 반으로 줄어들어도요 가격은 몇십 배 뛰는 거예요. 재산은 지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바로 뭐예요?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예요.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는 가격 변화는 커요. 그러니까 수량이 줄면 가격은 폭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식간에 10만 냥 벌어요. 만 냥이 10만 냥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10만 냥 들고 또 어딜 가요? 제주도로 가죠.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사죠. 말총으로 갓을 만들잖아요. 갓. 갓을 말총으로 만든다고요. 근데 조선시대는 갓을 안 쓰면 외출을 못 하죠.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갓을 안 쓰면 밖을 못 나가죠. 그러니까 갓 없이는 생활이 안 되니까 또 이것도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후세 누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나라 경제를 좀먹을 것이다. 박지원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소설로 남겨놓은 거죠. 아무튼 그 박지원이 지금 현대에 와서 산다면은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처럼 엄청난 불을 쌓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18세기에 그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양이 생산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현상 때문에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죠. 독과점이 되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과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전에 SK텔레콤이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하게 된 적도 있어요.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이 50% 넘었을 때 시장 점유율이 50% 넘었을 때 한동안 LG나 KT만 신규 고객을 받았어요. 5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신규 고객 못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런 규제를 하는 거예요. 독과점, 이 독점적 지위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비대칭 정보, 불완전 정보 이런 경우에도 과소 생산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정보를 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 그 귀성길, 귀경길이 굉장히 길이 많이 막혔죠. 그 당시에 막 시간이 3시간 거리가 6시간, 6시간 거리가 12시간 막 이렇게 저 멀리 있을수록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뭔가 사고가 난 건데 평소에 막히지 않는 길인데 이렇게 막힌다 이러면은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뭐 때문에 막히는지 알려주어서 좀 길을 좀 비켜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류 비용이 막혀서 발생하는 유류 비용이 얼마 몇 천억이 되고 뭐 시간 비용이 얼마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도 고속도로에 CCTV 달아서 속도를 파악해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막힌 교통사고 났으면 교통사고 났는데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정보를 통신사에서 누구한테 보내줘요. 그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줘서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히는 길 비켜가고 유류비 절감되고 시간비용 절감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 개개인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면은 그런 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측면뿐만은 아니고요. 다른 측면도 있어요. 뭐 보험 시장, 그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이 그 사고 이력이 있는 거 이런 거 요새 그 중고 자동차 다 떼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차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고 자동차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겠죠. 과소 생산, 과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개선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외부 효과, 요 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10분의 5예요. 10분의 10 중에서 이게 반이에요, 반. 그 다음에 공공재가 10분의 2고요. 나머지는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데, 얘는 외부라고 할 때 이 외자가 바깥 외자예요. 바깥 외 한자. 시장 외부란 뜻이에요. 시장 내부, 시장 외부 할 때 그 시장 외부란 뜻인데 이게 정의 외부가 있고 부의 외부가 있어요. 정의 외부는 누군가에게 보통 이제 제3자라 그래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저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을 정예외부라고 하고요. 부예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부예외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양봉업자와 가순업자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봉업자와 가순업자. 양봉업자가 산에 벌통을 갖다 놓는 것은 누구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이지 그 인근에 있는 과수원 주인 도와줄 생각은 없어요. 근데 벌통을 갖다 놓으면 인근의 과수원 주인도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팔촌 형님이 양봉업자인데 그 팔촌 형님이 과수원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과수원에 벌통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수정이 잘 되는 거거든요. 자, 도움이 분명히 되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의도가 있어요? 자신의 굴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지 저 사람을 도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가을철에 과일 생산되면은 한 상자라도 갖다 주는 게 있을까요? 대가를 갖다 지불해요?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외부 효과라 그래요. 시장 내부에서는 거래를 통해서 대가를 주고받는데 시장 외부에서는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팔촌형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갖다 놓든 저쪽으로 갖다 놓든 자신의 꿀 생산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과수원 옆으로 갖다 놓을 이유는 없죠. 근데 그 팔촌형님의 노동력도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갖다 놓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한 가족으로 본다면 그게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인적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이용해서 과일 생산이 늘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가를 받는 게 없잖아요. 외부 효과. 대가를 받는 게 없다는 게 외부 효과예요. 그것 때문에 굳이 일부러 갖다 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른 곳에 갖다 놓는 순간 사회적으로 적당한 양만큼 생산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의 외부가 나타날 때는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이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정부가 보조를 하는 거예요. 보조. 저기 갖다 놓으면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저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더 많이 과일이 생산돼서 그 생산된 과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부가세가 더 붙고 세금도 더 거두어질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부의 외부는 반대예요.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하고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진을 날려요. 그 분진을 날리면 이웃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까요? 지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후두암 폐암 발병 1위 지역이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시멘트 공장 때문일 거라는 강력한 의심은 들잖아요. 근데 시멘트 공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담배 피워도 발생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 안 피워도 발생하더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 시멘트 공장에서 이웃 주민들을 해칠 의도가 있나요? 해칠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피해를 끼친단 말이죠. 이런 환경 문제에서는 그 원인 결과 관계를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면은 우리 그 저기 뭐냐 전체 사회를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그 인근에 있는 가족들이 사장 가족이고 직원들 가족이라면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할 때마다 분진이 날려서 해를 입으면 한 포대 생산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시멘트 생산비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하네요. 안 하면은 원가를 낮추어 잡겠죠. 원가를 낮추어 잡을 거라고 이 비용을 자기네 비용으로 계산 안 하니까 그럼 원가를 낮추어 잡으면은 계산되는 이윤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막 생산하는 거죠. 막 생산해서 분진을 날려도 자기는 돈을 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생산하면 돼요, 안 돼요? 많이 생산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산하다 보면은 어떻게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거죠. 유일하게 얘만 뭐예요? 유일하게 얘만 과다 생산되는 거죠.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이렇게 생산하지 못하게. 이런 게 다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보조를 해서 개입하든 규제를 해서 개입하든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하든 독과점을 규제를 하든 이렇게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든 이게 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정부가 개입해도 정부 실패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정부가 개입해도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정부도 정보가 완벽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뭐 예산을 많이 따오고 막 이런 것들 이거는 국민들이 사실은 너무 그렇게 의존하면 안 돼요. 자기 지역구에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런 거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종시 KTX역 건설하는 것 반대예요. 저는 세종시민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국민의 한 사람.
여기서는 저쪽으로도 30분, 저쪽으로도 30분이에요. 대전역으로도 30분, 오성역으로도 30분, BRT 노선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이거 결코 불리한 거 아닙니다. 다른 대도시는 이쪽 저쪽도 아닌 한 군데로만 가는데 한 30분 가까이 걸리는데, 저 부산 쪽으로 갈 때는 대전역 가면 되는 거고, 서울 쪽으로 갈 때는 오송역 가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가운데 기준으로. 근데 저쪽으로 더 가까우면 오송역을 주로 사용하면 되고, 저쪽으로 더 가까우면 대전역을 주로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근데 KTX역을 또 하나 세운다는 거는 중복 투자인 거죠. 이게 바로 정부 실패예요. 4대강 저런 거 정부 실패라고요. 이런 게 다 정부 실패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 예, 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나 따지지, 안 그런 사람인 거 안 따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왜 보니까 애석한 거죠. 정말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능한 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면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더 번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경제학자들이요. 경제학자일 때는 잘해요. 정치인이 되면 그렇게 똑같은 짓 해요.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똑같은 짓 한다고요. 말이 바뀌어요. 예, 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제일 싫어요. 이 인간들은 인간이 덜 됐어요, 일단.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보실 때는 179쪽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79쪽부터 그 182쪽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183쪽에 이제 오늘 한 내용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죠. 그래서 그 밑에 시장 실패 수정과 목표, 사회적 목표 달성 이런 게 있고, 시장 실패해서 여기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을 간단하게만 소개했죠. 나중에 이제 요 내용들을 좀 더 살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이틀 위주로 보세요. 타이틀. 그리고 이제 188쪽에 가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정부 시장 개입 수단. 주요 타이틀 위주로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예, 개입 필요성, 개입 수단, 시장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용규제. 예, 그리고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떼서 외공 불비에 대해서 타이틀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항목들은 읽어 보시더라도 예,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굳이 예, 패스하고 요 타이틀 위주로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은 이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은 예,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됐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